지금 보시는 간판은 호림박물관을 표시하는 간판입니다. 바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호림박물관인데요. 박물관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저 안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진입로에도 좌우에 많은 석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인데요. 뭐 관람객이 오늘은 많지가 않네요.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정원이 구비되어 있고, 정원에도 구석구석에 동자석, 문인석, 또 연좌방아, 다양한 성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곳에도 연좌방아를 마련해서 쉴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렇게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잔디도 잘 가꾸어져 있죠. 바로 이곳에 이처럼 무덤 봉분 입구에 배치되는 석양상도 함께 배치가 됐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 바로 건물에 이처럼 부도가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부도입니다. 뭐 전라남도 해안가 일대에서 볼수 있는 부도인데요. 팔각형 대석 위에 연꽃무늬가 새겨진 원형 상대석을 올렸고, 그 위에 팔각형의 높은 석주 형태로 탑신석을 마련했죠. 지금 보시면 연화대석 상부에 홈이 있는데요. 홈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탑신석 석주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서로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짝지붕 형태의 옥개석인데요. 마루 끝에 용의 얼굴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신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행당이라고 새겨서 이 부도의 주인공이 경행당이라는 당호를 받은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입적한 스님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석, 그 다음에 탑신석, 옥개석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옥개석 하부를 보면 목조건축처럼 구비를 했는데 하부에 사각형 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형 탑신, 이것도 어울리지 않고 있는 거죠. 탑신이 팔각형이면 옥개석 하부도 팔각형으로 받침을 구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처럼 팔각형, 사각형, 다양한 평면이 활용돼서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면이 활용됐을 경우도 서로 맞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쨌든 이 부도는 조선 후기에 여러 부도를 혼용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